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를 알아맞히는 이 지옥에서란 게임을 해볼 텐데요. 혹시 제 구독자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1021명이나 오늘을 도전을 했네요. 자, 오늘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보죠. 총 5라운드로 돼 있고요. 그 지도상에서 근접하게 맞출수록 점수가 높아지는 게임이에요. 예, 최선을 다해서 추측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풍력 발전기가 있네요. 그다음에 와, 완전 사막이고요. 남미 같기도 하고 미국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트럭에 뭐라고 혹시 글자가 써 있나?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고요. 여러분 자동차가 왜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는 게왜 중요하냐면요. 오른쪽으로 다닌다는 거는 영구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적어도 사막 지형처럼 보이는 지형 중에서 남아공이나 호주는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두 지형은 제외할 수가 있죠. 여기 무슨 소규모 농경이 벌어지고 있는데 장대가 있는 거 보니까 포도 같은 거인 것 같기도 하고 땅이 되게 척박한데. 약간 터키도 물망에 오르고요. 남미, 아니면 미국일 수도 있는데, 가면서 보자. 이렇게 큰 트럭은 미국에 주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일 것 같긴 같은데요. 지금 가면서 보자. 무슨 트럭이었지? 픽업 트럭이었나? 굉장히 큰, 멋진 트럭이 있고 하는 거 보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와, 진짜 엄청나네. 이게 사막이라기보단 농지인 것 같죠? 풍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인가 보네요. 어디지 그러면? 진짜 황량하네요, 그쵸? 여기 뭐가 있었죠? 표지판을 잘 읽는 게 중요한데, 봅시다.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104라고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는지 모르겠네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미국에 조금 황량한 지역이니까, 네브라스카나 캔자스, 또 텍사스일 수도 있고요. 한 이쪽으로 찍어보겠습니다. 아, 아니었네요. 저 서쪽이었네요. 되게 여기도 건조하네. 어디죠, 여기가? 야, 미국에도 이렇게 건조한 지역이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북쪽인데도. 어디야, 여기가? 와. 어디야, 여기가? 오레곤주에도 이런 데가 있군요. 야, 몰랐네. 자, 다음 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별로 점수가 좋지 않네요, 초반부터. 어쩔 수 없죠, 뭐. 최선을 다해서 라운드를 잘 해보도록 합시다. 유럽 같은 분위기가 조금 있는데, 또 미국인가? 미국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처럼. 도로가 미국, 아까 전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죠? 좀 미국의 남부 같은 느낌? 아, 그런데, 자. 뭔가 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표지판 같은 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만, 표지판이 보이질 않네요. 나무를 보면 침이 없으면 거의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생각보다 위도가 낮은 곳이라는 걸알수 있고, 미국이라면 조지아주나 미시시피주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단서를 알 만한, 그런 게 없네요. 도로는 비교적 넓은 거 보면 미국인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니까 국기가 있네요. 캐나다인가? 캐나다 국기가 있네요. 왜 이렇게 그거지? 캐나다인데, 침입 수가 없죠. 신기하네. 나좀 따뜻한 데인가? 캐나다에서 좀 따뜻한 데가 있나요? 남쪽일 텐데.
이런 데는 다 저기 침엽수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캐나다의 저쪽 북쪽은 아닐 더 아닐 것 같고 가장 남쪽 그나마 가장 남쪽인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아니네요. 아, 또저 남쪽이 남쪽인데 저쪽이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잖아요. 같은 캐나다라고 해도요. 이거 보세요. 2,033km나 차이가 납니다. 야, 제가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가 나오면요, 점수를 잘 맞기가 좀 어려워요. 변명입니다. 이거 또 미국인가? 여기는 좀 여러분 침엽수가 많네요, 그죠? 침엽수가 많고 여러분 이런 빨간색 이런 집들, 노르웨이가 이런 집이 많던데요. 노르웨이의 숲이라는 고양이 종류가 있다고 하죠. 그런 아닌가요? 여기 표지판을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지명을 보면 저기 핀란드 또 어디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중에서 좀 좁힐 수가 있습니다. 이 핀란드어는 되게 독특해요. 완전히 달라요. 스웨덴하고 노르웨이어는 좀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얀색의 자작나무가 많은 거 보면 핀란드 같기도 한데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더 단서가 있어야지 이런 추측할 수 있습니다. 표지판이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좀더 가봅시다.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스팟. 와, 울창하네요, 그죠? 이것도 옛날에 중세 같은데, 그죠? 이 숲을 밀어내고 농지를 만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거 보세요. 축축 뻗은 나무들. 가구 만들기 참 좋겠네, 그죠? 이거 완전 깡촌이네요, 그죠? 뭐 표지판 같은 거볼 수가 없습니다. 평생에 가볼 일이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동네. 아마 자기 나라 사람들도 가볼 일이 있을까 말까 한 동네 아닐까요, 여기? 그냥 쭉쭉 뻗어 있어서 그냥 나무가. 술래잡기 하기 좋겠다. 모르겠습니다. 어디 나라인지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일 것 같은데 어쨌든 조금 북쪽일 것 같아요. 스웨덴의 북쪽을 한번 찍어볼까요? 핀란드일 수도 있는데 핀란드였나? 그래도 뭐 점수가 나쁘진 않네. 핀란드였나 보구나. 핀란드였는데 조금 남쪽으로 그래도 355km밖에 안 떨어져서 점수는 나쁘지가 않네요. 다행입니다. 다음엔 좀 우리나라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게임 하는데. 안타깝게도. 오? 어디야?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것 같죠? 아닌가? 오른쪽으로 다니는구나. 와, 이거 뭐야, 여기가. 와, 예쁘다.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네? 여러분, 여기 보면 영어로 써 있는데, 프랭턴 로드.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게 영국령이라는 뜻이고, 여러분, 경치가 저기에 지금 남쪽에 큰 산이 있는데 막 눈으로 덮여 있네요. 혹시 뉴질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와, 이거 봐, 이집 보세요. 아, 이거 화창한 날에 찍었다. 너무 좋다, 여기. 도요 Altitude. 와, 뭔가 호수 같은 게 있네? 남쪽에 산이 있고, 동쪽으로 호수가 있는 곳이네. 뉴질랜드 같아요. 제트스키, 보트. 뭐라고 써 있어? 아, 네, 아니지. 아, 그렇지. 그렇죠. 그렇지. 왼쪽으로 달리니까. 호주는 아닌 것 같고, 뉴질랜드에 지금 만년설이 있는 거 보니까, 오! 겨울에는 좀 추운 위도가 낮은 곳. 위도가 낮은 곳.
침례 남쪽 같은데. 침례 남쪽? 아니, 아니야. 왼쪽으로 다니잖아요. 자동차가 왼쪽으로 다니는 게 영국령이라는 뜻이거든요. 굉장히 좀 풍경이 이국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다 외국은 다 이국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아, 호수가 바라보이는데 이런 데다가 집을 짓고 사네. 야, 진짜 좋네. 아, 뉴질랜드로 한번 가보죠. 뉴질랜드의 남섬. 저쪽에, 남쪽으로 보이는 이런데, 퀸즈타운. 오, 여러분, 6km 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야, 완전 이거는 진짜 만점이죠, 만점. 사실상. 야, 여러분, 크, 퀸즈타운이었어요. 여기 딱 호수가 있는데, 여기. 야, 6km. 내 사상 최고 점수인 것 같은데? 와,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의 실력을? 야, 진짜 이거, 1년에 한 번 보기 어려운 지금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겁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 라운드. 아, 또, 뭐, 북유럽 같은 지역이 나왔죠. 아까 전에 거기 아니에요? 아까 전에 거기 같은데? 핀란드 아니야? 와, 날씨가 을씨년스러워 보이고. 하얀색 그 표피를 가진 나무. 야, 여러분, 이거 자, 여기 이런 데서 자일리터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또 핀란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전하고 비슷한 곳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약간, 이거 플레이어를 조금 놀리는 기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까 전에 나온 거 또 나오면 너 또 맞출 수 있어? 이런 식의, 그죠? 여러분, 그죠? 그런 심보가 보이는 지금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아까 전이랑 비슷한데 줄 테니까 맞춰봐봐, 한번. 너 또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그죠? 도발하는 거죠, 우리를. 한 번에 무시하는 거죠, 플레이어를. 농담이고요. 예, 지금, 제가, 아, 보기에는, 근데, 아, 숲이 이렇게 울창한데, 숲이자. 표지판이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 또 아까 전처럼 붉은색, 그죠? 집이 이제 보이네요. 여기도, 아, 여기 있다. 표지판이 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모모 우스, 모모 가스,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음으로 끝나는 이런 지명이 있잖아요. 대부분 핀란드라고, 핀란드더라고요. 핀란드. 핀란드는요, 좀, 그 어족이 다른 것 같아요. 핀족이라고 그러죠? 핀란드에서. 언어가 조금 특이합니다. 네. 그래서 핀란드의 유명한 작곡가 중에서 시벨리우스라고 아세요? 시벨리우스? 네, 시벨리우스 같은 사람도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핀란디아슨, 시벨리우스, 모모우스, 뭐 이렇게 끝나는 이름도 많고. 그래서 핀란드라고 과감히 추측을 해보고요. 조금 북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북쪽에 숲이 있는 곳이 같고. 핀란드는 호수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인데 이 지명은 잘 모르겠네. 27번 도로인데, 아, 이거는 어떻게 이걸까지 제가, 아, 참, 이제 뭐, 하아파베시. 어딜까, 여기가. 19초밖에 안 남았네. 그냥 찍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역시 핀란드였죠. 핀란드는 맞았고요. 좀 아래였네요. 예. 풍경이 비슷해서 아까 전하고 비슷한 장소를 찍었는데, 예. 여기 있네요. 하아파베시라는 데가 있네요.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숲이 그냥, 야, 전 국토가 그냥 숲으로 돼 있네요. 야, 이거 보세요. 이렇게 큰 호수도 있고, 그죠? 야, 와, 이거 호수 보세요. 이거 뭐, 이거 빙하기 때 이게 다 이 빙하기 때. 이렇게 막 그 빙하가 녹은 물이거나 아니면 빙하가 핥히고 지나간대 이런데, 그죠? 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총 15,584, 15,000점 넘는 게 항상 목표이기 때문에 잘 받았는데, 이게 역시 여기 여러분 부감에 여기서 너무 점수를 깎아먹었네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요, 미국과 캐나다만 장소만 빠삭하게 알아도 사실 어느 정도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너무 경솔하게 했었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이 게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